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천사를 통해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영의 하나님이다.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근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인간의 정의는 인간은 영으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은 영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영이. 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네 가지 마음을 얘기하죠.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요, 산만한 마음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같이 얇은. 말씀을 들었지만 금방 기쁨으로 받지만 이 마음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또 가시 같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삶의 염려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서 결실한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속히 온다고 말씀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놀자.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 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천히 예수를 믿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저께 몇 달 만에 우리 청년 하나가 교회 안 나오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믿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달만 안 나와도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상태로 가는 거고,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잠든 채로 시간이 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쑥 지나가 버려요. 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 속히 오신다는 말이 진리예요. 금방 지나가요. 속히 오시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구나. 영원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구나. 상속받는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수여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양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나 염소들에겐 얘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 속에 영벌에 들어가라. 영벌. 영원한 벌에.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불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영원한 그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한 그런 영원한 불 속에 영벌에 처해지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벌.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과 영원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어둡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떤 번역에는요, 원어 번역에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어지러워질 거예요. 더 경제적 어려움과 뭐 질병의 어려움, 또 마음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요. 사람들이 싸우고 시험에 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것도 복의 하나의 형태지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때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조차. 그래서 천사의 발 앞에 절을. 여러분, 천사가 너무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을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사탄도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준 거예요. 약간의 그걸 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천사들을 향해서도 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천사와 사탄의 차이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 인간의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돼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모든 사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을 너무 칭찬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헤로당이 모든 군중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게 연설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야, 저거는 신의 소리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결국은 자신이 그 영광을 받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도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또 운동을 오늘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를 막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막고 이 일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이 일을 또 세상 언론에 알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의당에서 발의되고 또 민주당에서 발의하고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모든 그 타락한 음란한 문화들을 이 땅에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시 반부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국민운동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강의를 하고 또 조배숙 변호사, 4선 국회의원과 또 길원평 교수, 한동대학교 교수님, 또 우리 미국에서 22년 동안 또 사역하신 목사님, 또 영국에서 18년 동안 계셨던 목사님, 그리고 또 조영길 변호사님, 이렇게 전문가들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확하게 우리 알려주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분은 10시 반까지 종로유가에 있는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